여기는 신림역하고 신대방역 사이이긴 한데, 둘의 위치가 애매해요. 한 10분 조금 더 걸리려나? 15분까지는 안 걸립니다. 깔끔한 원룸이고요. 1층이에요. 그러니까 반지하 아니고, 그렇다고 막 계단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, 그냥 1층입니다. 1층에 있는 원룸이고, 보시다시피 그래도 깔끔하죠. 가격은 500에 47에 관리비 포함입니다. 전기 가스만 따로고. 그러니까 다른 집 보통 500에 한40 이래 관리비 유혹 가격이 좀 애매하긴 한데 47에 전기 가스만 별도라고 하네요. 일단 건물 자체가 깔끔하고 2m 50. 요 에어컨에서 저기까지가 2m 50이니까 요렇게는 침대가 충분히 들어가고 나물 거립니다. 2m 50이고 요 창문에서 저기까지는 3m 60입니다. 그러니까는 방 자체는 요 정도 연식 대비해서 깔끔한 편이에요.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면 이게 이제 막 2층, 3층 이랬으면 영상이 또 끊겨가지고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모르겠네. 요 창문에서 저기 끝까지는 3m 60이고요. 요 에어컨에서 여기까지 2m 50이에요.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. 이게 만약에 지상층이었으면 월세를 한 4, 5만 원, 아니, 지금도 지상, 1층이면 지상층이긴 하죠. 그러니까 막 2층, 3층 이랬으면 월세를 더 받으려고 했을 거고, 반지하였으면 조금 내리려 했을 건데, 1층이라서 한요 정도 가격선이 나오지 않았나. 500에 한 40에 관리비 한 따로 요 정도인데, 500에 40짜리 치고는 괜찮죠? 깔끔하고, 크기도 그렇게 작지 않고요. 500에 40짜리 치고는 괜찮습니다. 근데 이제 요거를 한 3층 정도로 요런 거는 조금 어렵고 딱 그냥 1층이라서 요 정도 가격이 가능하지 않나.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. 창문은 두개 있네요. 요것도 깔끔하네요. 여기까지.